시작했지만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더니 결국 식당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다는데요. 어, 그러니까 진짜 밥 잘 주는 민박집이 맞긴 한 거네요. 손님들 하나둘 도착해서 탄성 쏟아내고 지금 이 기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봅니다. 자, 이제 선유도 민박집의 첫끼 회정식을 정식으로 소개하자면 철마다 달라지는 두툼한 모둠 회에 신선한 멍게와 소라를 곁들이고요.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 먹어도 고소한 여름 해전어 구이까지. 이 모든 것을 한 상에 즐기는 회정식. 선유도 왔으면 이 정도는 드셔야죠. 매일 신선한 횟감을 받기에 모둠 회는 그때그때 다르게 나간다는데요. 오늘 초대 손님은 광어와 우럭 노렘입니다. 다리가 아무리 연결돼 있어도 예전에 세미여가지고 해산물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첫 메뉴는 회정식을 드리고 있습니다. 푸근한 섬 인심처럼 회도 큼직하게 썰어내는데요. 두툼하니 씹는 맛 제대로 살아있겠어요. 취향 따라 쌈장 듬뿍 찍어 한 입. 촉촉한 초장에도 볶담가 한 입. 나가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야. 여름에도 맛 좋은 전어까지. 이렇게 주시는 것은 진짜 이 섬이니까 이게 가능하지. 이게 육지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아주 맛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. 이쯤에서 생선회 먹을 때 빠지면 섭섭한 메뉴가 떠오르죠. 사장님, 네? 여기 서더리탕 좀 갖다 주세요. 아, 네. 서더리탕이요? 선유도에서 즐겨 먹는 특별한 맛 서덜탕. 생선이 통째 들어가는 매운탕과 달리 뼈와 머릿고기를 넣는 게 특징입니다. 큼직한 살코기가 없어도 진한 국물 맛 하나는 일품이라는데요. 뼈에 붙은 살점을 발라먹는 재미도 쏠쏠하다고요. 매운탕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럭이 탕이면 우럭이 몽땅 들어가는 거고 살로 요거는 뼈를 끓인 거 서더리탕이라고 해요. 이 자체로 깊은 맛이 우러나기에 양념도 간단한데요. 된장을 풀고 고춧가루 한 스푼, 향긋한 참나물을 얹어주면 끝. 우와. 서덜탕만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 메뉴라는데요. 비린 맛 하나 없이 깔끔한 맛을 내 매운탕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로잡는답니다. 부드러운 살점과 담백하고 쌉싸름한 내장까지. 먹고 또 먹고 아우 버릴 게 하나 없네 없어. 얼큰한 국물도 한 입. 몽골지네. 살이 많아서. 다른 것은 내장이 잘 안 넣는데 내장을 넣으니까 더 담백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, 진짜. 아니, 여기가 밥 잘 주는 민박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알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주실 줄은 몰랐어요.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.